아베 일본 총리가 오는 17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오는 5월로 예정된 미국과 북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미국과 일본 정상회담이 오는 17일부터 이틀 동안 개최됩니다. 백악관은 미 플로리다주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 지속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아베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며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며 북한에 대한 압박을 재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아베는 이번 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더불어 일본인 납치 문제 등과 관련한 입장을 북한에 대신 전달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일본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타진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어 미국을 통한 간접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철강 수입 관세 부과 대상에서 일본산 제외도 요청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이달 초 미일 정상회담 개최를 검토했지만 트럼프와의 일정이 맞지 않아 그 시기가 미뤄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언론에선 한때 트럼프와 브로맨스를 과시했던 아베가 이제 후회하고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